1등, 1등 자동 구강 형님, 2등 제네시스, 3등 농구라, 4등 광풍입니다. 광풍 형인데. 어유, 희망 사장님. 333개 감사합니다. 두꺼 봐. 내가 이겼다. 그랬는데 별풍선 333개 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희망 사장님. 맞췄어요? 꿀벌 슈타 님 맞췄어요? 1, 2, 3등 맞췄어요? 파고방 님도 맞췄어요? 자, 맞추신 분 두께씨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맞추신 분 두께씨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주소 보내주시면은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대박이네. 와, 쇼미더머니가 뭐지? 아, 자동 선택. 맞추면 지금 카톡하라고. 맞추신 분 지금 보내주세요, 여러분. 빨리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맞추신 분께는 풀세트해서 고리나 용품으로 풀세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투네이션 아프리카 땡큐. 아, 나연우님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연우님. 5만원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유튜브로도 보내주시고 아프리카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연우님. 야, 좋다. 희망 25님 별풍선 333개 땡큐 쌉싸비우스. 요건 쪼갱이 거. 아, 요건 쪼갱이 거. 쪼갱아, 333개 주셨어, 희망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희망 사장님. 아, 감사합니다. 뭐, 야, 이 아줌마 춤을 추고 있다, 쪼갱이. 이 춤을 추고 있어. 네, 승민 형님, 감사합니다. 아, 고리나 큐는 어떤 거냐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저께도 보내드렸는데, 어저께 못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광주사수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유, 광주사수님 10개 감사합니다. 해커꺼 333개 감사합니다, 사장님. 333개씩 똑같이 나눠주셨네. 저 334개 주셨으면 안된가요? 희망사장님? 한개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큐를. 땡큐보리 24님 별풍선 100개 땡큐. 땡큐보리님 별풍선 100개 주시면서 통큰통큰 감사합니다. 닉네임 점수까지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고, 이건 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가는 큐인데요. 이 상대입니다. 이거 12쪽 상대예요. 12쪽 상대고, 하대는 그 흑단 스트레이트입니다, 여러분. 흑단 스트레이트 EQ예요. 이거 하고 큐가방, 한밭 큐가방 나가고요. 그리고 익스텐션, 뭐 줄판, 초크 케이스, 초크, 장갑, 글립 다 나갑니다. 잠깐만, 네 분 왔거든? 네 분 한데 저렇게 다 나갑니다. 펜가입을 확인해야잖아. 네 분 왔는데 네 분 한번 글 한번 쓰라고 봐. 펜가입 돼있나 봐. 자, 네 분 보내주셨어요. 네 분. 네 분이 맞추셨습니다, 여러분. 펜가입 돼있나 확인을 할 겸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잠깐만, 채팅 다른 분들은 자제해주세요, 여러분. 빨주노파님. 아, 전국백수회장님, SAJ님, 파고방님.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분께 풀세트로 해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께씨가 확인했네요. 예,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자, 큐는 보셨죠? 그렇게 저 세트 나가는 거고, 고리나에서 현재 68만원에 팔고 있는 큐예요. 그래서 풀세트로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야, 네 분이나 나왔어. 야, 1등, 2등, 3등을 맞추셨어. 야. 순서 변경 좀요. 순서 변경 해드릴게요. 와, 대단하다.
저걸 맞췄어. 야. 자, 꼴뚱이 또박이님. 1등이 제네시스. 우진장님 구독 감사합니다. 순서 밑에 바꿔드릴게요. 자, 14알이면 큰일 났는데? 두께씨가 2구야? 두께씨도 미쳤는데? 노마우마님이 3구 28 4구가 모험 당구 25 5구가 방풍령. 와, 방풍령이 125알인데 5구야 6구가 문구라형. 아, 왜 25점이잖아. 6구가 아 7구가 광 제네시스. 말구가 자동.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 지웠어요. 아, 125점에서 100자 지웠어요. 25점 하면 되잖아. 한글우연호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두께비님께 화이팅입니다. 아, 두께비님 화이팅입니다. 두께씨 좀 잘 쳐라. 한글우연호님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헌이 아니고 모험. 모헌. 모험 당구. 당구는 모험이다. 지금 치시는 형님이 당구입니다. 모험 당구 형님입니다. 아, 핍 두께가 두꺼운 것과 얇은 것. 아. 근데 제가 쳐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얇았을 때가 너무 딱딱하지만 않는다면은 감, 그 팁에, 팁, 그 팁으로 공을 쳤을 때 이 손맛에 오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팁이 많이 얇아질수록 딱딱해지는 팁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너무 딱딱해서 이제 못 쓰게 돼요. 딱딱한 게 싫어서. 근데 그렇게 안 되는 팁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얇으면은 공의 커브나 스쿼드 현상이 기존에 써왔던 거와는 틀립니다. 그래서 그 두께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핀 높이 때문에. 그래서 그 야습 아니 그 산체스 팁을 보면은 이렇게 선골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팁 이게 상대고 선골이 이렇게 있다고 팀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은 거의 다른 선수의 예를 들어 꾸드롱이다 그러면 팀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산체스 같은 느낌 산체스면은 팀 뭐 느낌이 요 정도예요. 정도 이것보다도 낮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팁이 요 정도 두께로밖에 안 쳐요. 그런 거를 뭐 몇 자로 상대 몇 자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게 왜 저렇게 해서 많이 갖고 다니냐. 딱딱한 거, 소프트, 이런 팀 느낌도 각각 상대마다 좀 틀릴 거예요. 어떤 거는 출발이 빠르고, 어떤 건 느리고, 어떤 거는 스쿼드가 더 많이 생기는 큐도 상대에도 있고, 커브도 많이 커브도 많이 생기는 큐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두꺼웠을 때랑 얇았을 때랑은, 기존에 자기가 쳐왔던 두께하고는 많이 틀리게 많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화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 꾸드롱 M으로 달았는데 사용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사용 기간이라고
그 게임 양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날마다 치시는 분들, 날마다 치시는 분들은 사실 팁을 자주 바꿔요. 자주 자주 바꿉니다. 게임량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와, 날마다 와도 하루에 뭐 두세 게임만 치시는 분들은 오래 써요. 하루에 두세 게임 쳐도 오래 씁니다. 자, 해커 찬스 한번 나갈 준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 꾸드롱에 요즘에 꾸드롱 TV 잘 쳤어. 멋있다. 오늘 1등, 지금 1등으로 올라갔어. 이러면은 문구라 형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아, 높이가 당연히 다 틀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는 테이블 있잖아요. 이 유레카 테이블이 지금 높이가 다른 데보다 한 2cm 정도 높은 정도 느낌 들거든요. 한 1cm에서 이 정도면 2cm 되잖아요. 요 정도 더 높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테이블 덴방 높이가 높습니다. 테이블마다 다 틀려요. 높이를 어떻게 설정을 해놓냐에 따라서. 야, 지금 몇 점이야? 자, 야, 제큐로 잘 치네요, 이 형. 자, 지금 버드아이 상대 12쪽 이거 받아왔는데 저는 아직 적응이 좀 안 되던데. 아, 역시 당구를 아무렇게나 치는 형이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저도 잘 치네. 아, 안 맞았다. 제가 저번에 16점 치고 안 친 공이랑 비슷하죠? 제 게 더 쉬웠어요. 7중1 치셨습니다. 7중1. 이러면은 문구라 형님이 거의 1번 하실 확률이 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자, 원쿠션, 원쿠션 쳐서 여기서 포쿠션으로 치는 거죠. 포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쳐서 여기서 이렇게 포쿠션으로 치는 건데 두께를 저가 절반 정도 두께를 놓으시고 치시면 됩니다. 1접구 두께가 여기서 맞고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가 아니고 생각보다 반 두께 정도 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저게 두껍게 쳐가지고 하존자분들이 밀려서 열로 키스도 많이 나고 내공이 막 밀려서 이상하게 길게 가고 이런 게 나오는 게 두께 자체가 너무 두껍게 가기 때문에 두껍게 갈수록 변화가 이런 공은 많이 생긴다. 야, 아, 진짜 부담이 완전 가는데 여러분. 저 지금 원주에서 오셨어요. 또박이님은 아, 잘 친다. 쨔네야 멋있다. 아, 이 또박이님은 지금 원주에서 차가 많이 막히는데도 한창 막히실 시간대 오셨잖아요. 좀 늦게 오셨는데 8시, 7시 뭐 이때쯤에 오셨는데 이렇게 뭐 퇴학당하고 가나요? 빵꾸 맞아 있죠, 이거는 빵꾸가. 와, 빵꾸 안 쳤어, 이 공을? 타임 당구클럽 대표님이세요. 원주 타임 당구클럽 대표님. 또박이님은. 지금 퇴학 당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무조건 제가 마지막 한 큐 남아있어요. 무조건 저 한 큐는 칠 수 있어요. 마지막 한 큐. 근데 제가 나가서 못 치면 퇴학인데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아, 좋아요. 무조건입니다. 아, 저 무조건 나가야 돼. 못 치면 퇴학이야. 못 치면 퇴학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부담된다. 무슨 공이야 이거? 흰공이지. 떡 아니야? 칠만하네? 칠만해? 문 잠그고 문을 잠그고 자, 몇 점 칠까요 여러분들? 이거 못 치면 퇴학인데 저요. 자, 갑니다 갑니다. 야, 짧어 짧어 짧어! 짧아! 꺼져! 야!
진짜. 아, 진짜. 야, 여러분들, 선수를 이렇게 보냅니다, 해커가. 야, 진짜. 아시죠? 해커 상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보내버리죠, 선수를. 와, 원주에서 오셨는데. 자, 이렇게 돼서, 또빠기님은 그냥 익명으로 해서, 안녕. 잘 가요. 반가웠어. 몇 시간 안 만났는데. 야, 재깨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또 한 명의 퇴학자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빠기님은, 제가, 좀, 그,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익명으로 도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자. 뭐, 우리, 또빠기 형, 응원해주신 분들, 잘 자요. 안녕. 아, 예, 예. 괄호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야, 팔 안 풀고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안녕. 야, 진짜 저 형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아파. 팬 취소 어떻게 하나요? 빨간 글씨야. 아, 헬리오트님 오셨습니까? 어서와요, 헬리님. 야, 진짜 내가 해커 형 다음 주에 봐요. 개인적으로 원주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시합장에서 자주 뵙고 했는데. 야, 아이고 해피님 1281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그럼요. 저 놀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아쉬워서. 해독서 이런 말 안 하려 했지만. 네, 민욱님 어서 오시고요. 네, 수부수부님 고마워요. 야, 진짜 퇴학이 나올 거란 생각을 추워도 못했는데 3교시에 그것도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 당황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죄송합니다. 땡큐 당황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뉴스. 당황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아유, 니저풍이 잘 안 터지네 형. 후켓신 열어줘야지. 아니 이거 진짜 죄송한 말인데 뚜박이님 1등 못 찍은 사람은 죽어 그냥. 죽어 그냥. 나가 그냥. 또박이님 1등 치면 나가. 볼 자격이 없어. 쓰리쿠션 전문이 1등을 넣으셨대. 나가. 봤어. 니저 형 봤어. 독수리님 니 작품 감사합니다. 아, 왁구형 2등 했냐 안 했냐. 사람님. 아니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이 30점 중에 내가 또박이님 뺐거든. 또박이님 찍지 말라고 그러거든. 아, 진짜로? 제외. 진짜로? 야, 처음 왔고 테이블 모르고. 시발 안 들으시고. 아, 쌉싸비우스는 취임새야, 취임새. 아까 쌉싸비우스 자동형부터 빼라고? 아, 브라스 신화가 아니고 구리스. 아, 아, 그랬어요, 왔고요. 어림없는 샤님 한 개 감사합니다. 오, 로브레이님 뭐 그런 그 도박 그 발언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대요. 야, 진짜 재껴집니다. 재껴져. 아, 어떡해 섬신님. 꼬드롱님. 헬리오트님 별풍선 52개 땡큐 쌉싸. 두께씨 씨발 얼마 전에 건방지다고 헛소리했다 인사도 안 한다 씨발. 헬리님 진정하세요. 두께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해커님은 창피하니까 도망갔죠. 원주 아는 형을 모셨는데 도망가 있죠. 아, 오늘도 혹시 이분 걸으라고 했어요? 아, 오늘도? 아, 해커 오빠한테 또 당했구나, 우리 님들이. 우리 순진한 시청자님들. 아, 진짜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 바보 모질이 해커 오빠한테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 32점이라 맞다이라고. 진짜 남은 건 2월밖에 없겠네요. 아, 그랬어요? 세상에, 아까 방해했을 때 그렇게 말하더니 순서를 그렇게 정했었어? 저 제가 말했잖아요. 1등 쟤네, 2등 브라형, 자동형. 아, 이랬었나? 제가, 아, 두께 오빠는 자동 오빠를 빼라 그랬어?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진짜로 두께 씨한테. 아, 52개 땡큐 잡다비오스. 아, 두께 씨래기요? 네? 여봐. 모셔왔어? 모셔왔어. 나가 있어. 형. 나 가려고 하는데 왜? 형, 시청자가 확 줄었어요, 형님 때문에. 이제 사과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네, 네. 네. 이쪽에 앉고, 저는 네. 옆에 무릎 꿇고 앉을게요.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아, 맞췄어도. 죄송합니다. 와, 여러분. 제가 죽인 사람을 제가 잡아왔어요. 제가 데리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와,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막 뭐라 합니다. 자, 아, 잘생기셨습니다. 미남이십니다.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 형님을 위에다 적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위에다가. 아, 이게 1, 2, 3등 없는데. 아, 제가 아, 잘 치신다고. 전에 저 압구정동에 당구장에 있을 때. 그때도 빡쳤는데. 오셨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 형님하고. 미용실장님하고 같이 오셔서 네. 400알을 줍고 가셨잖아요. 헬리오트님 별풍선 100개 땡 큐쌉사비우스. 좀 넘죠? 400알 좀 넘죠.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 저하고 좀 사대가 안 맞나? 왜 제가 있는데 오시면 자꾸 왜 이렇게 되지? 아... 저번에도 아, 쓸쓸하게 400알 두 분이서 400알을 넘게 줍고. 서울이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울이랑 좀 변방에서 놀아야지. 아, 그때는 그 30점 치시는 분들을 원가락을 잡아주고 치셨는데 오늘은 30점 분들하고 다이다이를 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잘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야, 어때요? 쳐보니까 오늘의 패배의 원인 와서 한번 쳐봐야지 할 것 같아요. 아, 쳐봐야지. 그러니까 8명이니까 테이블. 아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세요. 김현정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태어나서 김현정님한테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테이블 적용이 못한 게 패배의 원인이죠. 땡큐 별찬 20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별찬님. 괜찮았는데 초반에 좀 치고 나가던가 했어야 했는데 좀 주춤해가지고. 아. 고개 좀 크지 않았나. 아,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사이즈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그거 네. 못 치고 나가서. 네, 네. 이 문구라 형님은 저번에 오셨을 때 같이 치지 않았나요? 아, 여기 계신 분은 다 처음 치시는. 아, 처음 분 분이에요. 야, 진짜 파이팅 하시래요, 절차님이 그 별풍선 100개 보내주시면서 기죽지 말고 파이팅 하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다음에 다시 한번 와도 되죠? 아, 그럼요. 명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 아, 그날이 진짜. 오긴 올까요? 힘든데. 오늘 혹시 방송에 여기 나오신다고? 아니, 야 잠깐만.
차비하세요. 제 돈 만원이면 10만원이에요. 차비하십시오. 차비하라고 만원 줬어. 두께 형이 만원 줬어요. 두께 형 만원이면 10만원이에요. 거의 10만원. 야, 하루 일당 만원 받고 사는 형이란 말이에요. 아, 근데 장사도 안 되는데 참. 아. 아니 지금 아, 나 진짜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여기 나오신다고. 아, 네네. 당구장 분들이 저희 방송 보신 분들 꽤 계시죠? 아, 모르고 있을걸요? 모르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막 그 또박이 화이팅 막 누가 막 그랬는데 몇 저를 1등으로 찍어서 그러지 않았나? 아, 1등으로 네. 찍어서 진짜 뭐 지금 퇴학 당했다고 뭐 카톡 오거나 그런 거 없었죠? 맞죠, 벌써 맞아요. 세 통 받았고 네. 지금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그 미용실 형님이라든가 아니면 누구를 데리고 오세요, 같이. 아, 오늘 저희 그 매니저 같이 오려고 했는데 네. 매니저 전화를 안 받더라고. 전화를 네. 아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진짜 떨렸어. 이거 못 치면 퇴학이라는 생각이 떨렸는데 아, 그래도 그건 뭐 쳤어야 되는데 어떻게? 근데 팁을 살짝 뺀 것 같더라고. 길어질까 봐 뺐어요. 아, 근데 뭐 일부러 그러고 그런 건 없죠. 아, 그런 거 절대 없죠. 아, 절대 그런 건 없는데 팁을 저는 길어질까 봐 뺐는데 야, 근데 상대가 좀 새 거라서 저게 적응이 아직 안 됐는데 회전량이 생각보다 안 먹었네. 이게 퉁개입니다, 제 퉁개.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어쩔 수 없죠. 오늘 근데 재밌으셨나요? 재미는 있었는데 네, 좀 떨리네요. 네, 떨렸어요, 솔직히 좀. 네. 안 떨릴 수가 없어. 간만에 응. 또 찍방을 치니까. 응. 아, 찍방 많이 쳐보셨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많이 쳤죠. 많이 쳐봤죠. 네. 네. 근데 뭐 큰 것도 쳐보셨을 텐데 네. 그거보다 더 떨렸나요? 어, 확실히 더 떨려요. 아, 여러분 봐봐요. 큰 거 쳐도 아무리 큰 거 치셨던 분들도 방송에 나오면 떨어요. 근데 그때 떨 때 맞아주냐 안 맞아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 떨면서 치는데 안 맞을 수도 뭐 평소보다는 에러율은 크겠지만은 맞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당구가. 근데 그때 맞아줬어야 되는데 안 맞아주니까 첫 출발을 어렵게 하니까 그렇죠. 이게 아, 야, 잘 쳐야 되네, 잘 쳐야 되네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지.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일단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꼭 나오셔서 명예 회복을 하고 가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퇴학 당하신 또박이님한테 그 박수 한번 주세요. 수고하셨다고. 옆에서 게임이나 치시죠? 네. 5만원 미리 받아놔, 퇴학비. 아, 퇴학비 5만원. 퇴학비 5만원. 그, 만원에다가 4만원을 추가해가지고, 5만원 주시면 돼요. 퇴학비 받으래, 퇴학비. 와, 퇴학비 맞다. 생각도 못했다. 와. 생각도 못했어. 아, 정말 제가 죄송할 따름이네요. 아, 진짜 그 길공을, 아, 진짜 쉬운 공이거든요? 야, 근데 테이블이 원쿠션에서 이렇게 밑끝, 이쪽으로 회전을 이렇게 많이 살아먹을 줄 알았는데, 아, 회전을 제가 보셨다시피 제가 팁을 좀 뺐어요. 근데 그래도 될 것 같아갖고 친 건데, 아. 정말 죄송하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 퇴학시키고 퇴학비. 아, 뭐 어떡하겠습니까? 룰은 룰인데. 아니, 저 퇴학 당했으면은 자, 배갈은 이미 나갔어. 이 바닥에 배갈은 부러져 있어. 배갈이 다 잘렸으니까. 두께씨가 한 60알 남아있어.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겠죠, 생각보다. 아...
오늘 조금 방송이 조금 왜 끊기는 느낌이 들지? 살짝 살짝 끊기는 느낌이 드네. 희한하네. 이런 적 없었는데. 컴퓨터 바꾸고. 해커 찬스 쓰고 사망했어. 아. 조금씩 끊기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적은 없었는데. 네, 상금은 개인, 저희 회사 돈으로 나가죠. 지금 갑자기 조금 끊기네요. 왜 이러지? CPU 지금 많이 잡아먹고 있지 않은데? 15%, 20% 잡아먹고 있는데? 당첨자 제재 공과금 내지 80%. 1, 2, 3. 촘촘하게. 저희 뭐. 야, 나이스. 아, 메모리 정리하라고? 아, 그래요? 자, 그렇게 뭐 못 봐줄 정도로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실 정도는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끊긴다 그러면은 다시 리방을 다시 할 텐데 리방 정도 할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저희 방송 초창기 때는 엄청 끊겼었죠. 자, 이거 짱골라 반담을 잘 칠 수 있을까요? 회전량 많이 꺾여주고. 어휴. 아. 태약이라고 적어놨어. 아, 정말 죄송해요. 여태까지 제가 지금 하면서 이게 태약 Q에서는 제가 꼭 쳐드렸는데. 아, 나 진짜. 뭐야 이 두께비는 오늘 왜 이래? 야, 오늘은 1등 당첨자가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아, 그냥 안 나오면은 나오긴 무조건 나오지. 근데 1, 2, 3등 맞추는 1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예, 퇴학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칠 건데 회전량은 1적구를 살짝 반두께 정도 칠 거기 때문에 거의 안 주고 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임팩트 량으로 좀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잘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았어. 호흡기 떼놓고 왔어요. 호흡기 떼놓고 사람 죽어가지고 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여기로. 아, 자, 쓰리가락 치나요? 쓰리가락 보고 있는데 한 40 정도로 봐줘도 돼요. 이거 40 정도로 보고 내공이 여기서 46 출발 정도 돼서 이렇게 회전력 많이 살려야 되겠죠. 지금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아깝이 저게 너무 셌던 것 같아. 좀 튕길 시간을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미성년자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는 예, 19살이시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여기 옆에 앉으셔가지고 부모님을 같이 대동해서
같이 오시면은 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먹 추가요. 칩도 부모님이 수고하죠. 상금도 부모님이 받으셔야 돼요. 상금도 부모님이. 아 나연우님은 2년 뒤에.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거 우라쳐야지. 우라가 더 좋지 이거는. 여기서 맞고 여기서 요 정도. 어? 뭐 하쿠도 칠만한데. 하쿠는 혹시나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나올 때 내공이 들어올 때 여기서 키스가 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야 초이스 미스. 광풍령이 3등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4등이었잖아요 2교시까지 광풍령이 2교시까지 4등이었단 말이에요. 4등이었는데 여기서 3등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가 엄청 클 것 같습니다. 어, 잘 친다 뭉그라 형. 저번보다 공이 더 느린 것 같네. 자 포쿠션 코너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좋습니다. 바꿀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바꿀 시간은 없어. 오늘 그렇게 안정했어요. 자 빵꾸 맞아 있죠 이거는. 야 1등 싸움이 치열하겠는데 여러분. 아 시깎기 시깎기 괜찮지. 됐어요. 문구라 형님은 1번으로 늦었다 손. 문구라 형님은 1번으로 늦었다 손. 진짜로 거짓말하지 말고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또 한 바퀴 돕니다. 한 번씩만 치세요 한 번씩만. 와 진짜로? 와 이렇게 많어? 와 이렇게 많어?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문구라 신도들 진짜 많네. 자 그러면 고만 저기 익명 또박이님을 1등으로 넣으셨다 손. 아니 3등 안에까지 넣었다 손. 또박이님을 3등 안에 넣었다 손. 더 많어! 더 많아 더 많어! 광풍 문구라 형님 1등으로 넣은 것보다 3등 안에 또박이님이 들어간 게 더 많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아이고 아 닉네임을 바꾸신 분까지 계시네. 고리나 내꼬얌. 자 12시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12시 넘었습니다. 그 유튜브는 오늘도 800개 미션이 여전히 있죠. 근데 450분 눌러주셨거든요. 350분 더 눌러주시면 되는데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니지 오늘은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또박이 형님을 제가 강추는 하지 않았잖아요. 강추한 건 아니었어요. 강추는 제가 제네시스를 강추했잖아요. 그리고 문구라 형도 들어가고 제가 이 두 번째 말로 들어가 두 번으로 들어갔잖아 두 번. 제네시스 또박이형 자동형 이렇게 세 명 넣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명 넣었어. 아 와 죽어 있다 두 개씩 죽어 있어. 아 변명이라고 하지 마.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어저께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말씀해 드린다고 했잖아. 어제부터 잡구 찌라시 정보에 당했다.
아, 나 진짜. 자, 오늘 이렇게 쳤으니까 다음에 나올 때 만약에 또 이벤트를 한다면 분명히 또박이 형님은 안낼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날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아, 비겁한 별명. 당구의 커, 비겁한 별명입니다.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좋다고, 컨디션 안 좋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 그 9시 15분 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고 왔잖아요. 요즘에 진적이 없는 형이라고. 아, 그랬죠. 아, 그거 맞는 사실이었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제가 나가서 얘기했잖아요. 뭉클하여 요즘에 주방 쳐서 진적이 없다는 형이라, 없는 형이라고. 아주 푹 주무시다 오셨네. 컨디션이 좋네. 푹 주무셔가지고. 아. 자꾸 얇게 쳐서 코너 깊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맞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렇게까지 얇게 칠 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공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각도죠. 이렇게 돼 있는. 여기서 이 공을 쳐서 장쿠션을 태우려고 하프로 치실 때는 이 두께도 두께지만은 두께보다는 일적구 내가 원하는 두께를 맞았을 때이 단쿠션으로 오지 않는 스트로크 연습을 좀 하셔야지 이런 공이 쉽습니다. 무조건 얇게 친다고 해서 저 공이 얇게 맞는다고 해서 이 공이 장쿠션을 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얇게 맞으면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내 공을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큐질, 그 부드러운 큐질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뭐야, 이거는 딱 보니까 이거네.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감겨가지고 이거. 빨리 노란 공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버큐님 별풍선 아, 너무 100개 땡 두껍네. 큐쌉싸비우스. 버큐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우스. 야, 뭉클해영하고 제네시스하고 1등 싸움이 치열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1등 할지 되게 치열해요. 지금 자동 국악형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잘 치네. 길죠, 조금. 아, 땡큐팀이랑 익명님이랑 스카치를 치게 해야 되는데. 아, 물고기님 별풍선 18개 땡 큐쌉싸비우스. 고객 두께랑 해커 저 인간들을 믿은 내가 바보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야, 둘이서 지금 잘 까고 있죠? 둘이서 잘 까고 있어요. 문구라 형님 직업은 지금 한 20년째 무직이에요, 무직. 백수예요, 백수. 그냥 당구 그냥 열심히 치시는 형이에요. 뭘로 먹고 사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길죠? 야, 뭐야, 이거 된다고? 우리 테이블 이런 거잘안 들어가는데. 고대야, 네가 가져간다고. 자, 여러분, 근데 자,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드릴게요, 여러분. 희망. 오늘 어저께처럼 만약에 1, 2, 3등을 못 맞췄어. 1, 2, 3등 못 맞췄어. 당첨자가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2, 3등 순서 상관없이 1, 2, 3등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타등 순위로 그걸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뭡니까? 1등, 3등 맞추신 분, 1등, 2등 맞힌 분께 가는 거잖아요. 그걸 노리시라고, 여러분. 예, 그걸 노리세요, 여러분.
지금 익명님이 만약에 퇴학을 당하셨어. 근데 익명님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포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은 2월 없어요. 2월 없어. 근데 물론 1등이 안 나오면 2월이지만은 1, 2등 맞춰도 아 2등이 익명님이라고? 2등이 아 나 진짜 아 그건 자! 빨리 자! 응? 자라고! 아 그래도 포기를 하지마! 1, 3등이잖아 1, 3등! 응? 1, 3등! 1, 3등! 1, 2등까지도 없으면 1, 3등이라는 게 있잖아! 1, 3등! 1, 3등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 아. 그렇지. 1등 제네시스, 3등 자동 가능성이 있어. 그것만 노리고 있으라고. 그것만. 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야, 여러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야. 아, 나 진짜. 재밌다, 재밌어, 진짜. 그래. 이지수님 구독. 아, 2월은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 이 형님 또 모험하신다. 이거 가능하지, 여기서. 야. 가능함 합니다, 형님, 이거. 이거 가능해요. 박수 준비! 야, 우리 모험 형님이 이런 걸 드디어 치시고, 아. 뭐야. 아, 이거 이걸 못 치네. 아, 모험님 3등 찍었어요. 잘하셨어요. 왜? 남들이 안 찍는 걸 찍어야 돼요. 그래야 혼자 가져갈 수가 있어. 모르는 거야. 마지막에 뭐 한, 지금도 뭐 그렇게 무조건 떨어진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야, 아직. 광풍형도 지금 이제 잘 버티고 있다가 지금 좀 못 치고 있어요. 3교시부터 이것 봐.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어. 두께가 잘못 맞고 있잖아 지금. 땡큐 땡큐님 별풍선 10개 땡큐 땡큐 땡큐님 땡큐 삽사비우스 1282번째 가자. 만명을 향해서 가자. 되겠냐고 만명이. 예 안녕하세요. 자 빵추레이션. 자 죽빵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이 빵꾸 가락꾸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좋아요. 빵꾸는 진짜 감각이 좋아야 돼요. 어, 방극현님. 우리 방극현님은 지금 여기 현장 답사를 오셨어요. 지금 뒤에서 혹시 구라 칠 수 있나? 방극현 형사님이 지금 현장 뒤에서 잘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 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2월 될 수 있는 확률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자기는 떠났다. 아유 나는 글렀다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드릴게요. 진짜로. 그건 뭐냐? 모험당구 형님이 1등을 하는 거를 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험당구 형님이 1등. 아 그쵸. 우리나라 당구인이 천만인데 만명 안될까요? 좀 힘들다고 봐요. 지금 3교시입니다. 3교시. 진짜 모험이죠. 말 그대로 모험이에요. 자 시카키리우스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죠. 내공이 한 박자 쳤다 나면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가야 돼. 스트레이트로 튀기 위해서는 앞에서 퀴즈를 촥 넣어줘야 됩니다. 촥. 아, 한번 밀렸잖아. 여기서 한번 밀렸잖아. 그러니까 길어지잖아. 아, 자, 3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3교시 끝났어요. 아, 소시적 당선님, 모험님 1등 찍었어요?
그러면은 1등 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험당구형님도 1등 2등 찍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더 2월 될 수 있는 확률을 말씀드릴게요. 광풍형이 2등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풍형이 2등 모험형이 1등을 하면은 2월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3교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는 300분 좀 안되게 남았습니다. 엄지척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광풍 자동차 공동 2등 3등. 아니 오늘은요 저희 방송 좀 이따가 다시 보기 한번 마지막 4교시 다시 방제 바꿔 볼게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룰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당첨자 뽑는 룰이 적혀 있어요. 아, 에이치. 자, 여러분 일단 꼴등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꼴등 또박이님은 퇴학을 당하셨고 꼴등은 차. 와, 진짜 두 개씩이에요, 여러분. 두 개씩. 58알입니다, 58알. 미쳤네. 어저께 그렇게 잘 치고 이렇게 당구가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30점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32점, 35점도 마찬가지야, 다. 저도 물론 또 마찬가지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두 개씩 꼴등, 58알. 그리고, 자, 이제부터 그러면은 두 개씩을 제외한 꼴등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6등이죠? 5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5등. 아, 8명 중에? 2명 빠졌으니까 6등 모험당구형님입니다. 80알인데 얼마든지 지금 순위권에 들어갈 수 있는 알수예요. 80알인데 자 6등이고 5등 말씀해 드릴게요. 84알 노마원입니다. 뭐 노마원님 12알 올렸습니다. 2교시에 비해서. 그리고 4등 말씀해 드릴게요. 4등은 108알 광풍형님입니다. 광풍 108알. 그리고 3등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전 1, 2, 3등 똑같은 것 같아요. 야 뭐야 이거. 자동 국악형님 118알 1등이에요. 야 그리고 2등이 제네시스 147알입니다 제네시스. 그리고 1등이 문구라형님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와 205알. 와, 그러니까 1등 문구라. 매니저가 적어 줄 거예요. 문구라 쨔네 짜동 이렇게 1, 2, 3등입니다, 여러분. 와.